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청문회에서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습니다. 현장에서 작전 지도를 했을 뿐 수색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청문회장에서 바로 사단장 지시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색을 하라고는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책임은 부하인 현장 지휘관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작전을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사단장의 지시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 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작전 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권한 밖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의 통제권은 육군 54단으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전의 임무 수행상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지시가 아니라 노하우와 경험을 지도해 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별 둘이 절병들이 볼 때 지휘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임 전 사단장은 10분간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중대장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완전 군장을 지시한 게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중대장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 부모들은 소리쳤습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중대장 강모 대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대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를 왜 주신 겁니까? 뒤이어 부중대장 남모 중위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를 지시를 내린 겁니까? 재판정에서 중대장은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중대장의 군기훈련 요청을 승인했을 뿐이고 완전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도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훈련병 사망 관련 책임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소명을 마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아무 말 없이 대기 장소로 떠났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중대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즈음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너무 늦었고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시간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구속 결정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 왕십리역에서 80대 노인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묻지마식 폭행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경찰과 철도경찰도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떠넘긴 탓에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반쯤 85살 백모 씨는 서울 왕십리역 수인분당선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2호선을 타러 환승통로를 걷던 중 마주오던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휘어질 때 크고 다시는 남자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수선 없이 비껴 쓰기 직전에 그 다음부터 그냥 뚜리기 팔고 나를 거꾸로 뒤져놓고 파는데.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뭐 네가 어쩌냐 저쩌냐도 없어 그냥 말도 없이 때리고 달아나버려서 이렇게 아이고 다 죽는다고 소리지르고 그래.
온몸엔 멍이 들었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탈골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환승 통로입니다. 이 방향은 코레일 관할, 지하철을 타는 이 방향은 서울교통공사 관할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환승 통로는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인 분당선을 관리하는 코레일, 2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모두 환승 통로를 비추는 CCTV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철도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공사 구역이면 경찰이, 코레일 구역이면 철도경찰이 맡아야 하는데 서로 관할을 따지다 오위를 허비했습니다. 관할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도 지금 시작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성동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한 뒤 철도경찰로 넘겼고 철도경찰은 뒤늦게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범인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4파전 구도로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개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전대에 나오기로 마음을 바꾸기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났다면서도 출마 결심은 주체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동지의식을 가진 분들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칭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친윤 대 반윤 전선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화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당대표 도전을 접었던 일을 일부러 소환했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윤계의 지원이 원전 장관에게 쏠릴 것을 경계한 거란 분석이 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친윤계 입장에선 나 의원이나 원전 장관을 측면 지원하면서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을 깨기만 하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은 오는 23일 오후 1시간 간격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